잇몸뼈가 어디까지 녹아있는지, 구강 내 염증도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에 덴탈 엑스레이와 덴탈 CT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전 장비인 덴탈 엑스레이는 치아와 구강의 단면만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덴탈 CT는 우리가 보고 싶은 부위의 염증이나 종양, 치아 내부의 상황까지 입체적인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치아를 뺄 건지 말 건지, 구강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기들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장비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잇몸의 염증이나 종양, 잇몸뼈의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 덴탈 CT의 장점은 뭔가요? 덴탈 CT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짧은, 겨우 20초밖에 걸리지 않는 촬영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덴탈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아기를 마취한 상태에서 최소 20분 이상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덴탈 CT 장비는 20초면 검사가 끝나고, 결론적으로 덴탈 CT 장비는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장비입니다. 엑스레이라는 장비는 입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입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앞으로도 하나 찍고 옆으로도 하나 찍어서 그 입체 구조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이 엑스레이 장비의 특징인데, CT라는 장비는 입체를 입체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입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비정상적인 소견이 있는지까지 그냥 영상 촬영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기존 엑스레이 장비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덴탈 CT 장비를 도입한 이후로 많은 친구들 덴탈 CT 검사를 진행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이 장비의 도움으로 발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잇몸뼈가 어디까지 녹아있는지, 그리고 치아가 엑스레이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위에 미세한 기미라거나 손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구강 내 염증도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에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구강 종양은 덴탈 엑스레이로는 아마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CT 장비 덕분에 종양을 조기 발견해서 항암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미 입냄새가 많이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친구들은 마취에 부담이 없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덴탈 CT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어금니 뿌리가 남아있네요. 그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서 해도 되고, 뿌리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보호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규칙적인 양치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지키는 힘을 키우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잘 정리된 영상을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보호자님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